서울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민아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무덥고 습한 날씨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도 전파 위험이 높은 무증상 감염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 시대라고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감염률이 70%까지 감소를 한다. 50%만 감소를 해도 R0 값이라는 거 지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R0가 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행이 종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미국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에게 전파를 하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에서 나온 침방울, 그러니까 우리가 비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이 마스크가 막아주기 때문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마스크가 이제 코하고 입을 가리는데 다른 사람 비말이 직접적으로 튀는 것도 막고 다른 사람 비말을 손으로 만져서 코나 입에다가 접종을 해주는 행위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면도 분명히 있죠. 병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이 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과용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외과 의사의 침이 수술 때 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 외과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장시간 그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마스크라서 저는 이제 외과용 마스크가 모든 마스크로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이제 권장을 합니다. 의료인들이 그 TV에 보시면 마스크만 착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쓰고 고글도 쓰고 페이셜 마스크 쉴드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운까지 전신 가운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비말이 튈 때 코하고 입으로만 튀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감염이 되고요. 자기의 머리나 의복에 묻는 그 비말도 자기 손을 통해서 결국 코랑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F94만 정말 완전히 피팅이 되도록 착용을 한다고 해서 비말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KF80이나 94 같은 좋은 마스크를 꼈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게 바이러스 파티클을 잘 차단해 줄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full security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 씻기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외피는 비누 성분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주면은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손소독제가 효과적인데 방법도 방법이지만 횟수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CNN 보면은 계속해서 하루에 10번 이상 손 씻는 습관을 들여라. 손 씻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고요. 깨끗한 손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일회용이면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하고 입이거든요. 가려야 되는 부분이. 여름철에 이제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내려 써서 코를 항상 내놓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마스크 착용한 효과가 반감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스크 쓰시면서 코하고 입을 꼭 반드시 가리시기 바랍니다.